7인제 럭비 대회, 이곳은 인천 남동 아시아드 럭비 전용 구장입니다. 자, 2016 전국 7인제 럭비 대회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2016년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 이곳 인천광역시 남동 럭비 전용 구장에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와 일반부 총 9개 팀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상무경희대학교, 포스코건설, 세안대학교, 연세대학교, 당국대학교, 현대글로비스, 한국전력공사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과 당국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번 첫 경기, 그리고 오늘 일단 오전에 세 경기와 그 다음에 오후에 세 경기, 오전에만 여섯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자, 저희가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해설을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운영위원장 박진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좋은 인천 남동 경기장에서 럭비대회를 하게 돼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좀 게임이 좀 재밌게 아마 박진감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해설은 처음이시라고. 네네네. 조금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어떻게 보면 럭비 선수들이 뛰기에는 조금 과하게 더운 날씨가 아닌가 싶어요. 예, 안 그래도 뭐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그런 게 오면은 만약에 그 번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경기 선수 안전을 위해서 경기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뭐 좀 덥지만은 이런 날씨가 럭비를 하기에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를 펼치는 한국전력과 당국대학교. 한국전력이라고 한다면 역시 정영석 감독이 이끄는 한국전력.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거의 상징하는 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정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경험도 많고 또 국가대표의 거의 뭐 한 50-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국대학교가 좀 어려운 게임이 아마 되지 않겠나 전망하는데, 당국대학교도 7인제를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게임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죠. 자, 사실 이번 7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럭비의 기본은 15인제, 하지만 7인제라는 것은 그에 따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마 15인제 같은 경우는 15명이 하는 대회라 박진감이 좀 늦을 수 있고 플레이가 좀 끊기는 면이 많은데, 네. 7인제 같은 경우는 7명이 15인제와 똑같은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이라든지 그런 몸싸움은 많지 않지만은 체력 면에서는 더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되는데, 네네. A조에는 한국전력과 당국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함께 하고 있고요. B조에는 포스코건설, 연세대학교,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C조에는 고려대학교, 상무, 세안대학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부와 대학부가 같이 들어있긴 하지만 일반부와 대학부는 솔직히 같이 이제 플레이를 하기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을 거쳐서 또 상무를 거쳐서 그 일반 팀에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 선수들이 뭐 경기력에는 좀 부족하겠지만은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뭐 화이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 한국전력과 당국대학교, 먼저 한국전력에서는 한건규, 그리고 김정민, 김현수, 박완용, 오윤영, 김남욱, 이성배 선수 7명 선수가 이렇게 선발 출전을 하게 되겠고요. 당국대학교는 김정환, 전민철, 김성진, 주현욱, 정거묵, 김창엽, 임창영 선수가 함께 해주겠습니다. 7인제 같은 경우 이제 3명의 포워드와 4명의 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포워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스크럼 형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뭐 15인제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선수들이 훈련을 받은 선수지만은 7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스피드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웨이트는 좀 15인제보다 작지만은 그래도 이제 포워드 쪽에 이제 선수들이 그런 자세를 배워가지고 스크럼을 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조별 예선은 오늘 거치고 나면 내일 이제 컵과 플레이트 리그 그리고 볼 리그라고 이제 나누어져서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컵은요. 컵은 이제 1, 2, 3등을 말하는 거고요. 네. 플레이트는 4, 5, 6등 말하는 거고요. 볼은 7, 8, 9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조의 1위와 2위는 바로 내일 컵 대회와 플레이트 리그에 참가를 하게 되고, 각 조 3위가 이제 내일 볼 리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일단 7인제 럭비라고 한다면 이 리우 올림픽부터 다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다시 또 각광을 받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이 7인제 게임은 대학 일반이 처음 하는 게임이라 네. 대한럭비협회에서 좀 더 이런 경기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좀 더 선수들이 기량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1924년 파리올림픽 이후에 92년 만에 이제 2016 리우올림픽에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 월드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내지 못했어요. 네네. 아,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마지막에 모나코에서 열린 이 리퍼차지 매치에서 아쉽게 본선 진출이 좌절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7인제 럭비가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한국전력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한국대학교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뒤쪽으로 패스. 다시 한번 럭키 상황인데요. 자, 역시 7인제다 보니까 더 스피드한 경기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럭키 된 상황. 쪽으로 내어주고 오른쪽으로 단독 돌파를 시도해봅니다. 이제 두 명까지 뚫어냈습니다. 마지막에 앞에 한 명을 두고 다시 한번 뒤쪽에 좀 서포트해준 선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인터셉트 됐네요. 인터셉트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파고 들어갑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측면까지 끝까지 돌아 들어갑니다. 여기서 태클이 들어갔고 노콘 했네요. 자, 여기서 노콘이 선언되고 말았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아주 빠른 스피드로 많은 거리를 뛰어가봤습니다만 아쉽게 노콘이 됐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기서 이제 노콘을 했기 때문에 스크람으로 경기 재개를 해가지고 당국대학교 스크람으로 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스크럼 같은 경우엔 크라우치 터치 그리고 포즈 엔게이지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바로 스크럼 짜지고 그 다음에 후크가 공을 빼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죠? 예, 3단계로 스크럼을 짜겠습니다. 스크럼 이후에 오늘 햇살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앞을 쳐다보기에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뭐 평소에 이런 더위에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선수들은 뭐 그런 거를 무난히 다. 자, 다시 한번 중원에서 두 명의 태클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아직 많이 전진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다시 뒤쪽으로. 측면에서 아 지금 포지셔닝이 아주 좋은 한국전력이에요. 예, 맞습니다. 디펜스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네. 쉽사리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 쪽으로 방향은 잘 봤습니다. 조금 더 전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우. 아, 왼쪽 스피드 네. 좋습니다. 아, 태클을 이겨내지 못하네요. 자, 공간 침투는 아주 좋았는데요.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트라이가 선언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오른쪽 중앙으로 가 파고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다 뚫어내고 그대로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한국전력 일단 빠른 타이밍에 득점으로 한 차례 가져가는 이성배. 이성배 선수 예 맞습니다. 그 좁은 공간을 잘 이용해서 페인팅으로 그 사이를 뚫고 나가서 트라이했습니다. 그렇죠. 그 빈 틈 딱 한 공간 비어 있는 그 위치로 잘 들어갔던 이성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성배가 이렇게 볼 때 또 가까이 트라이를 놓는다면 이 컨버전 킥까지 아주 좋은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까지 아마 그렇죠. 획득할 것 같습니다. 자, 컨버전 킥 여부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수는 5-0으로 일단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다시 한번 공격을 유지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대학교 다시 한번 럭키된 상황. 자,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뭐 평소에 이제 훈련했는 대로 네. 볼까진 선수가 움직이면은 그 다음 선수도 같이 움직이는 게 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그렇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찬스 왔네요. 다시 중원 쪽에서 패스 잘 줬습니다. 네. 왼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지금 같은 경우 라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제대로 라크가 예, 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왼쪽에 완벽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단독 돌파 다시 한번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리플레이를 보여드리는 상황에서 컨버전 킥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점수가 7대 0이 됐고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트라이가 성공. 점수는 12대 0까지 벌어집니다. 아, 지금 패스 공간에 보는 시야가 아주 좋았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승대 선수가 덩치는 크지 않지만은 그 빠른 발 이용해서 네. 지금 두 번째 트라이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컨버전 킥까지 성공. 점수는 14대 0까지 벌어집니다. 아, 지금도 결국 이 패스워크에서 앞서면서 한국전력이 일단 빠른 타이밍에 트라이 두 개를 가져 컨버전 킥까지 성공. 점수 14대 0까지 확실히 크게 벌려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한국전력은 뭐 선수들 간에 평소에 이런 7인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좋은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센터 쪽에서 왼쪽 측면으로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머뭇거리는 그렇죠.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당국대학교인데요. 전혀 하프라인 자체를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당국대학교. 아, 지금도 패스미스 턴오버 노폰 어드밴테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어드밴테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스크럼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당국대학교. 자, 공을 내어줬는데요. 뭐 페인트 동작 이후에 팔고 들었습니다만 한국전력이 읽어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자, 이대로 인터셉트. 그리고 왼쪽에 여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배. 이성배 본인이 직접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세 번째 트라이. 역시 한전 선수들이 당국대학교 실수를 놓치지 않고 네. 예, 턴오버를 계속 지금 턴오버가 거의 두 분에 의해서 단대의 실수 두 분에 의해서 턴오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7인제 게임은 그런 뭐 노폰이라든지 조그만한 실수에 의해서 득점을 줄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볼 소유를 굉장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점수가 많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점수는 21대 0 컨버전킹까지 성공하면서 21대 0. 하지만 당국대학교 선수들은 조금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자, 조금은 기가 죽어있는 당국대학교. 뭐 승패를 떠나서 일단 대학생들의 이 패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당국대학교가 지금 출전이 처음이라 네. 아직까지 그 전국대회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렇죠. 이 경기력을 좀 못 살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경기 초반부터 많은 점수를 얻게 되고 오늘 하루 이제 여러 경기를 펼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체력적인 관리에서도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사실 하루에 두 경기씩 치러야 되는 이번 7인제 럭비리그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고 마지막 스크럼까지 네, 종료 휘슬은 울렸지만은 네. 저 무거운 반칙이 일어났을 때는 플레이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휘슬이 울렸어도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국대학교 한국전력 마지막까지 공격을 펼칠 것인가요? 하지만 네. 공을 걷어내면서 전반전 종료를 만들어냅니다. 픽한 공이 저희 중계석까지 날아갔어요. 그렇죠. 네. 역시 한국 선수들은 공격적이나 수비적이나 뭐든 이렇게 단대 선수들보다는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국대학교 선수는 후반전에 점수는 좀 한 세 트라이 정도 났지만은 좀 더 젊은 패기로서 좀 더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전반전 점수는 21대 0. 자, 당국대학교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승패를 떠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반전 이제 남은 시간을 대기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확실히 오늘 날씨가 매우 무덥다 보니까 이 휴식 시간에 수분 보충이 아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재 경기는 타치로 나가는 유리 거의 작기 때문에 네. 그 볼이 계속 그라운드에서 뭐 시간상으로 7분이지만은 아마 그 15인제 한 40분 하는 것보다는 더 힘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6 7인제 럭비 대회
오늘과 이제 내일 경기를 계속해서 치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조별 예선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내일은 컵과 플레이트, 볼리그, 준결승과 결승을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럭비가 아쉽게 올림픽에 진출은 실패했습니다만 일단 럭비 대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 팬, 럭비 팬 그 이상의 이제 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어요? 네.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협회에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7인제 대회를 K리그로 해가지고 네. 리그제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4번 정도 게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이 7인제 럭비가 뭐 물론 전통에 있는 15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또 세계적으로 7인제가 올림픽 종목도 되고 또 월드컵도 열리면서 7인제에 대한 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좀 높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어요. 예, 지금 뭐 이제 15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7인제를 또 관중들이 이 7인제 게임은 굉장히 보기가 쉽습니다. 네. 또 룰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쉽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자 대표들 팀이 지금 7인제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그 홍보 면에서는 7인제 선수가 7인제가 앞으로 더 좀 유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자, 이제 후반전을 위해서 양 팀 선수들이 포지셔닝을 마쳤습니다. 당국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킥, 그리고 라인아웃이 됩니다. 이 사실 15인제에서는 라인아웃 플레이를 통한 이 작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7인제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라인아웃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작전 구성에 있어서 15인제가 많이 차이를 두겠어요. 예, 이제 숫자 면에서 이제 라인아웃 참가하는 숫자가 인원도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작전 플레이가 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국전력 그대로 패스. 공간 열어놓습니다. 패스 좋습니다. 정확하게 받는 것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페이크 동작 이후에 다시 중앙으로 두 명을 제쳐냅니다. 태클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다시 달려 들어갑니다. 하프라인 넘어서 단독 질주. 이제 스피드 싸움인데요. 왼쪽에서 사인을 보내주고 패스 좋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로 한 명 두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트라이 성공 한국전력. 역시 이성배 선수에 또 의해서. 그렇죠. 이성배 선수가 이 측면에서 파고 들어가는 스피드가 확실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공을 내어주면서 이번에 김정민 선수가 트라이에 성공시켰습니다. 자, 뛰면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주니까 이 마지막까지 트라이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충분히 선수들끼리 이제 소통이 가능하고요. 15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선수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소통도 좀 평소에 훈련한 대로 많이 하지만 7인제 같은 경우는 인기 없는 그런 이제 소통에 의해서 네. 작전 구상이 많이 됩니다. 자, 이번 컨버전 킥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점수는 26-0. 자, 점수 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당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잊고 플레이를 더 집중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 컨버전 킥 위치가 역시나 조금 어려웠다는 것이 이 컨버전 킥 실패로 돌아간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럭크 된 상황. 자, 그대로 킥으로 풀어나가 봤는데요. 자, 여기서 자, 정말 아, 지금 카메라 뒤로 좀 터치가 지금 레프리한테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터치 할 수 있는 역할은 파울 플레이라든지 골이 라인 터치 라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걸 레프리한테 네. 리포트를 해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터치 세치가 그걸 보지 않았나. 그래 이제 리포트가 끝나고 레프리가 어떤 반칙이 내릴지. 자, 지금 각 심판별로 일단 얘기를 나누고 있고 자 판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무더운 날씨 이렇게 한 번씩 라인 아웃이 되거나 또 트라이를 성공시킬 때마다 이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수분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그 상대방을 잡는 네. 동작에서 이 팔이 그 어깨 위로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건 선수 안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머리 쪽에는 태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럭비라고 한다면 정말 치열한 스포츠 그리고 격렬한 스포츠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이에 엄청나게 엄격한 또 룰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수 안전을 또 최우선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한국전력이 득점 이후에 세 번의 트라이 이후에 조금 더 여유 있는 플레이를 풀어나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성배입니다. 이성배 그대로 계속해서 드리블해서 몰고 들어갑니다. 포인트 근처까지 여유 있게 또다시 트라이에 성공시키는 이성배입니다. 이성배 선수가 위치를 검토하고 트라이를 하네요. 예, 맞습니다. 자, 한국대학교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점수차가 벌어지게 된다면 조금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요. 네, 한국대학교 선수가 이게 경기 출전이 처음이다 보니 네. 아직은 그 경기력에 대해서 회복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첫 게임 말고 또 다음 게임이 또 있으니까요. 아마 그때는 좀 더 지금보다는 경기력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컨버전킥까지 성공하면서 점수는 33-0이 되었습니다. A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력과 당국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있는데요. 역시나 A조에서는 한국전력이 이 가장 강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현재는 지금 한전 선수들이 뭐 7인제 대표 선수도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데 또 포스코라든지 네. 또 핸드라든지 아마 이 7인제 대회를 위해서 아마 연습을 많이 그렇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 쪽에서 당국대학교 한 번은 본인들이 연습한 그 작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하.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정확하게 패스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당국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태클에 걸렸었던 네. 당국대학교. 한국 선수들이 그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하니까 네. 이제 당국대학교 선수들이 매우 좀 당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스크럼 형성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시간도 짧고 또 선수 인원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15인제보다는 확실히 스크럼의 횟수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요. 예, 맞습니다. 이거 뭐 거의 뭐 좋은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스크럼 횟수라든지 반칙 횟수라든지 거의 네. 뭐 안 나오는 그런 그렇죠. 대회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지금도 강한 돌파 그대로 유이범이 다시 한번 트라이에 성공을 시킵니다. 한국대학교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최고의 선수하고 게임하다 보면은 네. 이제 실력도 향상이 되고요. 그런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컨버전 게임까지 성공, 점수는 40-0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순간적인 스피드, 이 순간 속력이 확실히 빠른 듯 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전력 선수들이에요. 네, 체린저는 뭐 개인 플레이, 개인 능력의 위주로 많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도 트라이를 성공시켰었던 한국전력. 자, 한국전력은 이번 경기 이후에는 이제 오후 3시에 경희대학교와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당국대학교는 오전 11시 반에 경희대학교와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휴식 시간도 많이 갖는다는 네, 이런 그렇죠. 운도 조금 따르고 있네요. 예, 한국전력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대진표에 대해서 이제 대진표 상에 전년도 우승팀은 네. 이제 먼저 좀 대진표에 좋은 그런 네. 위치에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상대 팀 좀 전력이 좀 약한 팀하고 네. 붙는 것 같습니다. 지금 A조, B조, C조 조편성을 보게 된다면 B조가 이제 일반부 팀이 두 팀이나 들어가 있고요. C조는 이제 모두 대학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강한 돌파 한국대학교. 자, 지금은 박대호 선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게이트 업사이가 지금 일어났네요. 그렇죠. 자, 박태호 선수가 강한 돌파를 보여줬습니다만 아쉽게 다시 한번 태클에 박혔었고요. 그래도 공격권을 유지하는 당국대학교입니다. 그대로 왼쪽으로 라인아웃을 만들어내네요.
자, 그리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려도 아직까지 그 플레이가 덜 끝났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얻어서 터치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경기가 중단되면 그때 노사들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점수 40대 0, 뭐 승패를 떠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오른쪽으로 돌파에 들어가 봅니다. 왼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태클이 들어왔는데요. 이겨냈습니다. 자, 수적으로 확실히 불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한국대학교예요. 자, 빠르게 시작해 봅니다. 단 한 번의 트라이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트라이. 공을 직접 들어갑니다. 아유, 그리고 돌파가 됐군요. 드디어 단국대학교 트라이에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그 트라이의 주인공 임창영입니다. 자, 단국대학교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일단 대학생의 패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빠른 타이밍의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마무리를 임창영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컨버전 킥까지. 자, 한국전력과 단국대학교 확실히 양 팀의 이 실력 차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만, 마지막에 단국대학교와 트라이와 단국대학교가 이제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한국대 입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다음 게임을 위해서 단대가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전력과 단국대학교의 경기는 한국전력이 40대 5로 크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포스코건설과 연세대학교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학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일반부의 포스코건설의 경기이기 때문에 앞전 경기와는 조금 차이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선수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2016년 전국 7인제 럭비대회, 자,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과 단국대학교, 확실히 일반부와 대학부에서 차이를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 경기 포스코건설과 연세대학교 경기, 어떤 경기를 어떤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한국전력이 다섯 번의 트라이의 성공, 그리고 마지막에 단국대학교가 한 번의 트라이 성공, 이 장면들이 모두 첫 번째 경기였고, 이 경기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7인제 럭비를 조금 더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점수는 40대 5. 자, 첫 경기를 잘 마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건설과 연세대학교 경기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려대학교와 상무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는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현대글로비스, 상무와 세안대학교 경기를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